기분 좋아 보인다. 좋은 일 있을 것 같거든. 조만간 중요한 주주 모임을 열까 해. 그때 오빠가 나 좀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어? 여보세요? 접니다. 왜 또 전화해요? 우리 일은 다 끝났잖아요. 다 끝났으니까 전화했죠. 작별 인사. 그런 말이라면 끊어요.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. 이젠 연락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. 옛말에 결자 해지란 말이 있죠. 생각해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. 장이사님도 결제해지 잘 하십시오. 뭐? 결자해지? 왜? 무슨 전화인데? 아, 신경 쓸 거 없어. 이제 모든 게 정리되고 내가 바라는 마지막 계획이 시작되는 거지. 웬 복숭아요? 자, 배운 여자라. 응? 야? 아이고. 와, 어머, 복숭아에서 빛이 나. 와, 저도 복숭아는 좋아라 하는데. 그래? 그럼 밍밍이도 하나 먹어. 꿈이 왜 이리 상상한 거? 아따, 그 복숭아 참말로 반짝반짝한 게 탐스럽네. 아이고, 마. 먹으라요? 아니, 아니, 덕수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? 덕수 월급 통장 때문에 그래요. 그래. 아침에 통장 달랬더니 벌써 밍밍이 들고 갔댄다. 엄마야. 아이고, 벌써 밍밍이 덕수를 팍 잡아뺐나 보네. 덕수 걔는 나한테도 통장을 안 맡기더나. 아니요. 내가 오늘 들어오면은 나한테 넘기라고 할 거야. 아이고, 그게 잘 될린가 모르겠네. 근데 엄마야,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요. 무슨 꿈을 꿨는데? 아이, 오메가 무다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복숭아 세 개를 바구니에 착 담아갖고 들어오는데 내가 그게 뭡니까 했더니 오메가 민지 죽어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복숭아가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탐스러운지. 어머, 얘 됐다. 됐어. 뭐가요? 아이, 그거 태몽이잖아. 너 내미가 돼가지고 네 딸내미 태몽도 모르니? 태몽이요? 야, 더 말할 것도 없어. 빨리 민주한테 전화해봐라. 그럴까? 엄마. 어디 아픈 데는 없나? 아, 아픈 데 없어요. 입맛은? 와, 그 입덧 비슷한 그런 거 없나? 네? 입덧이요? 그런 거 없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예, 알았어요. 그럴게요. 네. 입덧이라니? 너 혹시? 아니야, 그런 거. 근데 그건 뭔 소리야? 아, 엄마가 태몽 꾸신 것 같다고 하셔서. 정말? 뭐가 맞아? 아니라니까. 임시 테스트기는 왜 사와가지고. 이상하다. 아, 그거 태몽 맞는데. 아, 아쉽네.
왜 네가 아쉬워하냐? 아이 솔직히 김 PD 시댁에서 마음 편히 못 지내잖냐. 임신이라도 떡하니 하면 아무래도 시댁 어른들 제 손주 생각에 김 PD한테 함부로 못할 테고 김 PD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. 나 지금 아기 갖기 힘들어. 일도 해야 하고 또 아이 때문에 나 받아들이는 거 말고 나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. 그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그치. 저 아무래도 황중배를 놓친 것 같습니다. 예? 어제 부두가에서 황중배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. 부두가요? 아무래도 어제 밀항선을 탄 것 같은데.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럼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용의자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점에서 장진 이사나 우용희 이사도 수사 선상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집 근처에서 형님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 황중배란 남자 같았어요. 근데 그 스튜디오 사건 때문에 형사가 방송국에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는데 왜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는 거야? 예, 현재 그 CCTV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. 아, 도영인이가 그 형사란 사람 직접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? 아, 예, 뭐 찾고는 있는 중입니다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. 어서 넘겨. 그건 안 됩니다. 네가 웬 내 아들 월급 통장을 가로채? 어머니, 이젠 내가 관리하기로 한 겁니다. 덕순 씨한테 물어보십시오. 네가 내 아들 홀리면서 뺏은 거 다 알아. 그 통장 내가 관리하는 게 맞으니까 이래네. 어머니, 어째 드라마에서 며느리 구박하는 나쁜 시어머니처럼 그러십니까? 뭐? 그렇잖습니까. 내 앞으로 덕수 씨 통장 관리하면서 어머니 용돈도 드릴 테니 그리 아십시오. 뭐? 네가 나한테 용돈을 줘? 난 그 꼴 절대 안 당한다. 내도 안 됩니다. 내 아들 통장 관리하고 용돈 받을 권리가 있는 애미야 나는. 아 근데 아, 넌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사이에 껴서 왜 내 아들 통장을 가로채? 아, 그거야 당연한 일인데 자꾸 이랬으면 나도 덕수 씨 불러서 명확하게 확답 받겠습니다. 뭐? 우리 중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들 통장 관리하는 일 없습니다. 한류 드라마를 봐도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. 아우, 아, 너 또 드라마 얘기니? 아, 진짜 무척이겠네. 일을 왜 하면 좋노? 아이고, 덕수 작아. 앞으로 오매하고 밍밍 사이에서 고생 좀 아깝다. 아니, 아직도 통장 가지고 그러고 있어? 야. 하하, 그 참 정말, 아이고. 아군, 네, 참말로 일하고 있을 게 아니다. 아, 참. 엄마, 아니라니까. 테스트 해봤는데 아니더라고. 아, 이게는 뭐가 아니라카노? 분명히 대몽이라카이. 왜 아니래? 아이고, 아니라카네요. 자, 그러면 삼신 할매가 곧 찾아갈라꼬니 그런 꿈을 꿨나 보다. 그러니까 내 약 함부로 먹지 말고 그러고 몸 조심하고 잘 있으래. 알았어요. 그럼 임신 소식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게.